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18발을 무더기로 동시에 발사하는 장면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일렬로 늘어선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쳐 타깃에 명중하는 그 순간까지 다 보여줬는데 문제는 이 방사포의 사거리입니다. 한국을 공격하기에 딱 좋은 거리.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건데 이 초대형 방사포인 전술 핵도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사격 명령을 내린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강조하듯 핵 무력을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도록 더 철저하게 준비하라고도 주문했죠. GPS 전파 교란도 이어져 백령도 인근에 있는 어선 대부분에선 GPS 시스템에 장애가 생겼고 함정 간 소통 수단인 국제 상선 통신망도 기능이 차단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7 오늘 첫 소식은 권영봉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일렬로선 이동식 발사대가 기립합니다. 사격 명령이 떨어지자 초대형 방사포 18발이 일제히 하늘로 솟구칩니다. 미사일은 350km 이상 날아 함경북도 앞바다 무인도 알섬에 명중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위력 시위 사격이라며 대남 무력 시위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코드명 KN-25 초대형 방사포는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사실상 한국만을 겨냥한 무기입니다. 핵무력은 신속 정확히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우리 군이 전투기 20여 대를 출격시켜 경고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한 문당 4발 정도에서 6발 정도의 연발 사격이 가능한데 26개 정도의 비행장을 동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규모다. 통일부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이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며 북한은 미 공군 정찰기가 한반도에 출격한 것에 대해서도 예측지 못할 재난을 예고하며 군사적 긴장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